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여기 있는 박스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수입을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. 원래 다른 사장님들한테 많이 부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워디 드래곤만 들어왔거든요. 제가 직접 인천에 가서 가져왔어요. 이 비워디 드래곤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가져왔어요. 와, 야, 포장 잘했다. 어딨냐? 설마 신문지만 보낸 건가? 여기 있다. 야, 나왔다. 자, 여기 한 40마리 정도 왔고요. 그 노멀 개체가 아니라 다 모프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로 모프, 그 다음에 윗불린 모프, 그 다음 레드. 여기 보이신 걸 레드. 야, 퀄 진짜 좋다, 레드. 야, 이 친구도 좋은데, 여기, 와. 진짜 이쁜데?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발색 봐봐라. 이야, 이 친구 봐봐. 이 친구는 예약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? 이 친구는 예약이 됐어. 와, 예약이 좀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입양을 원하시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문의 주셔야 되는데요. 이야, 진짜 이쁘다. 뭐 실제로 봐야 돼요. 진짜 빨개요. 자, 우선 이런 친구들 들어왔고, 야, 얘도 진짜 등라인 장난 아니다.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은 굉장히 발색이 진해지는 게 뭐냐면 이 등쪽 라인이 진해지고 옆으로 퍼져요. 와, 어쨌든 레드 개체도 들어왔다는 거고. 호호야, 어디가. 자, 여러분들 이 친구는 윗불릿입니다. 와, 자, 야, 이 친구 진짜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하얘요. 이 친구들이 고퀄리티입니다. 그냥 퀄도 아니고 고퀄리티. 짱 이쁘죠? 우선 이런 친구들이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있어요. 꽤 많이 들어왔어요. 크, 이쁘죠?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좀 독특하더라고요. 이 친구는 살짝 분홍빛이라고 해야 되나? 주황빛이라 해야 되나? 살짝 그런 발색이 보여요. 와, 이 친구가 대박이네. 윗불릿 중에서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이런 색깔. 퀄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굉장히 이쁘고요.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퀄 웬만하면 다 좋아요. 얘는 지금 배가 쪼그라들었는데 밥 먹으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. 아, 얘네들은 원래 이랬다가 저랬다 해요. 와, 이 쪼꼬미도 들어왔다. 와, 순백색이야. 자, 그 다음에 전 제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, 하이포 트랜슬 제로라고 해서 이 친구도 순백색입니다. 근데 윗블릿이랑 좀 다르게 트랜슬이랑 이제 하이포가 들어가서 발톱 색깔도 하얗고 눈은 이제 솔리드아이예요. 잠깐만요, 잘 안 보이네.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하이포트랜스 제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쁜지 아실 겁니다. 아, 이 귀여워. 입 벌리고 있어. 뭐 어쩌라고. 물 거야? 아이고, 귀엽죠? 아이고, 요번에 투자한 보람이 있습니다. 진짜 투자 많이 했는데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만족해 하실 퀄리티의 친구들이 왔어요. 이 친구는 노멀 제로예요. 야, 노멀 제로도 우리 한국에서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. 야, 노멀 제로나 윗불릿이나 하이퍼 트랜슬 제로나 퀄이 워낙 다 좋아가지고. 야, 얘도 트랜슬 들어가 있네. 트랜슬 제로입니다. 그냥이 아니라. 이 친구는 뭐냐, 뭐 보자. 그냥 이쁘다.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노멀이 아니라 발색이 이쁜 것들을 원하시면 제로 아니면 윗불릿, 하이퍼 트랜슬 제로, 그다음 레드. 이 친구들이 대박이에요. 진짜 레드 친구들은 아마 제 생각에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나갈 것 같은데 벌써 예약 좀 잡혀 있어요, 두 마리가. 그리고 와, 이 친구도 노멀 제로. 하지만 퀄리티가 꼬리가 절단된 거 없이 진짜 하이퀄입니다.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망설이긴 했는데 이 친구가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어쨌든 저랑 이제 프렌드 이제 친구 하기로 했거든요. 이 친구는 해제로예요. 여러분들 제로 제로끼리 번식하는 것보다 해제로를 해서 제로랑 해제로랑 번식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잘못하다가 치사유전이라고 해서 알은 낫긴 하는데 다 죽어요. 네,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와, 얘도 이쁘다. 어쨌든 비어디 되고 이번에 새로 제가 했지만 굉장히 많이 입고 되었고
이쁜 친구들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고 카톡으로 연락 많이 주세요. 제가 이 친구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첫 수입. 네,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. 이번에 우리 꼬맹이들 이제 수입이 되어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요. 여기 테이핑해서 못 올라가게 해서 한 마리씩 개별 관리하려고 지금 제가 새동인가? 새동 비워놨지? 자, 이렇게 해서 아파트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세라믹 히터로 해서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어쨌든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. 서로 꼬리 끊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. 자,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온 애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네 통을 비워놨는데 세 통만 쓰면 될 것 같아요. 자, 어쨌거나 우리 물도 먹이고 먹이도 먹이고 컨디션이나 이런 거 본 다음에 분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자, 안녕. 나 모프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. 오늘은 고생이 많았다. 너무 귀여워요. 이게 너무 귀엽다 보니까는 그냥 제가 키우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드는데 너무 많으니까. 이 친구가 최고 퀄이에요. 진짜 레드 중에서 굉장히 좋아요. 하이포도 들어가고 트리스도 들어가고 익스트림 뜻은 이제 레드 비율이 굉장히 많을 때 익스트림 비율이 들어가는데 등이 또 레더백입니다. 와, 얘가 최고 퀄. 그 다음에 친구 윗블릿도 굉장히 이쁜 친구도 굉장히 많고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게 다 왔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네요.